안녕하세요. 금고왕의 다리가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네요. 얘는 알아들었나 보네요. 이제 뽑아버리겠다고 했더니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또 그냥 두기로 했답니다. 초록 꽃이 피었네요. 구합 꼬리풀이 아주 곱네요. 구합 꼬리풀 다년생이에요. 오래오래 잘 삽니다. 순이가 여잔데 와일드합니다. 익소라가 예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겨울에 바깥에서는 얼어 죽지만 오래오래 사는 아이랍니다. 가을에 삽목한 아이 폭죽초예요. 주엘 채송화 삽목해 놓은 거랍니다. 이렇게 아무 데나 갖다 꽂아 놓으면 산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하우스에 이렇게 비닐 덮어 놓은 곳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풀만 나거든요. 쟤들이요. 뜻깔잎수국 아직도 예뻐요. 아유, 말 달리는 소리가 나네. 목수국 비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짱짱하게 잘 크고 있네요. 잘 피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근사합니다. 붙들려야 잘 피었네요. 바깥 쉬웠네요.
새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까? 부틀리아가 오래 피는 게 이게 요게 맨 처음 피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피었던 거. 양쪽에 이렇게 나와서 꽃이 피었지요. 또 얘가 피었지요. 지금 또두 개가 양쪽에 꽃이 피려고 준비하지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 꽃이 피었어요. 피었다 졌어요. 얘들이 옆에서 피려고 또 준비하지요. 여기 옆에 또 밑에 가지에서 또 이렇게 꽃이 피었지요. 옆에 또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핀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옆에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꽃이 핀답니다. 크레마티스가 한 송이 피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해주어야 되겠네. 복돌이 또 파기 시작하네. 응? 복돌아, 가자. 그 두더지 못 잡는다. 가자. 이리 와,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아나벨 새로 한 송이 피었네요. 봄에 새로 심은 아이랍니다. 삽목해서 심었습니다. 정식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잠자리도 보고 잠자리 쉬고 있네요. 부염이 피가 걷히니까 이제 잘 피네요. 빗속에서 제대로 피지를 못했어요. 무거워서 쓰러지기만 했네요. 아, 물이 많이 내려가서 다슬기 다 떠내려갔겠네요. 다슬기도 살고 가재도 사는 천 네까랍니다. 물이 엄청 깨끗하답니다. 부틀리아 흰색입니다. 이 산초가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는데 개산초가 있답니다. 원래도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은 이 산초나무는 어딘가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두지 않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목수국 라임라이터입니다. 찔레 새로 피었네요.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절구대, 바깥에 노지에 절구대 심은 절구대입니다. 아, 절구대에 꿀이 많이 나오나 봐요. 벌이 많이 와 있네요. 오호, 꽃송이마다 벌이 이렇게 보세요. 꽃송이마다 벌이 이렇게 많아요. 노란 상사화 폈어요.
얼마 만에 폈는지요? 상사화입니다. 너무 아파서 멍들었나 봐요. 파르스름하네. 밑에 우리 상사화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아이들이 지고 나면은 얘들이 다시 예쁘게 피어줄 것 같네요. 뒤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상사화는 비하고 상관이 전혀 없네요. 칸나는 비가 오면은 꽃잎이 좀 무르거든요. 상사화는 그대로네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좋은 꽃이네. 원추리예요. 단풍잎 촉규화는 아, 꽃이 올라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되겠네. 에키네시아 쓰러질까봐 아예 미리 잘라 주었답니다. 얘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름을 너무 오래 불러주지 않았나 봅니다. 늦둥이 그겹 힙어 휘네요. 요런 키 작은 미니 천일홍입니다. 얘들이 저 구디 파놨는 거 봐. 구디를 갖다가 아주 널찍이 파놨네요. 비가 오니까 얘들은 진딧물이 안 달라붙어서 좋아하네요.